EBS 연중기생 미래를 여는 교육 희망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벌써 5월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태희 선생님 학교는 네. 중간고사 끝났나요? 예, 중간고사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 아이들 가장 들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 입장에서 네. 이 들뜬 게 기말고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혼자 노심초사 아이들 들떠 있고요. 진짜 우리나라는 그 시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 기본이고요. 쪽지 시험에 단원평가, 수행평가 뭐 다 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시험이 치워 산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민영 아나운서는 뭐 어떻게 시험 스트레스 같은 거 없었어요? 아유, 많았죠. 저는 없던 두통이 항상 생겼고요. 배도 막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기했던 거는 항상 시험 끝나고 뭐하고 놀지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괜찮아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청소년들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과연 스트레스를 주는 시험이 없어지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주제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 나 시험에 대해서 할 말 있다 하는 선생님과 또 학생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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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분당 순회고등학교에서 온 윤서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 평택 신안고등학교에서 온 황인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도 소개해 주시죠. 저는 경기 장곡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충남 서산시 서령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험 스트레스. 뭐 학생뿐만이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도 뭐, 예, 입사 문제도 있고. 네. 진짜 이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인생 자체가. 맞아요. 자, 지금 학생인데 두 학생도 당연히 시험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는데 어떻게 좀 잘 극복해 나가고 있나요? 먼저 서정 학생.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 시간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일단은 공부 한 시간과 그리고 성적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그렇죠. 잡혀 있어서 네. 제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망할 것 같고 그리고 친구가 저는 2시까지 하는데 친구가 3시까지 한다 그럼 저도 3시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강박이 생기고 또 이제 친구랑 어느 정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만약에 자책 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당오락이라는 얘기 우리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그렇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 황인철 학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스트레스가 조울증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이유 없이 막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막 너무 들떠서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막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는데 이럴 때마다 전 짜증날 때마다 뭐 달달한 거를 먹던가 아니면은 너무 들떠 있을 때는 차나 커피 같은 걸 먹어서 좀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그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것도 없거든요. 선생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어떤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나요? 네. 최진규 선생님. 예. 저희들도 이제 우리 학생들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죠. 네. 그 우선 이제 출제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저희들 출제하면서 요즘은 학생들이 점수 1, 2점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출제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쵸.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출제에서 또 실수가 나와도 그걸 수습한다라는 것이 네네. 최근에는 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제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도 이제 시험을 잘 치르고 나서 이제 채점 과정이 있을 텐데 네. 채점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답안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도 생기곤 하죠. 대로 이제 저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처럼 뭐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 경우가 있거든요. 주관식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학생들하고 학생들은 1, 2점이라도 더 맞으려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건 맞지 않느냐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은 또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내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고 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수 선생님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측면이 좀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런 경우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없는데요. 네. 저희는 혁신학교거든요. 아, 네. 혁신학교 네네. 이전에는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오는데 왜 배워야 돼요? 이랬을 때 그 시험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드는 우리 교사 사회 이런 자기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험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의 그 성장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부분 또 이게 성취 기준 그다음에 이게 역량을 묻는 정말 묻는 문제인가 이걸 통해서 역량이 뭐 확인될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학원 강사랑 도대체 차이점이 뭘까? 이걸 도대체 왜 가르칠까? 그리고 이거를 잘 맞춘다고 해서 정말 아이들의 성장이 될까? 그런 늘 스트레스 받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게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어쨌든 마음 아픈 얘기네요. 선생님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배워요? 아이고. 이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 학생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적당한 스트레스야 배움의 긴장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과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몇 년 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음료 기억하시나요? 붕붕 드링크라고 불리던 고카페인 음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얻는 묘약으로 통했는데요. 학생들이 이 음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다름 아닌 시험 기간. 대체 학생들에게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본인에게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좀 제가 공부를 못해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시간에 쫓기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1점 차이로 등급이 나뉘고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친한 친구조차 경쟁 상대가 돼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본래 목적은 빛이 바랜 지 오래인데요. 시험은 어느덧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저 스스로를 가둬두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그 울타리 안에. 성적 때문에 생을 마감한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한 몇몇 학생들은 가장 행복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유학기제가 도입됐는데요.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1번 감독님 기타 잡아주세요. 현재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학교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작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전 우송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1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는 데 힘쓰는데요. 시험만 보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자기의 진로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공부나 시험에 대한 걱정 없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 올 때 어떤 부담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조금 이제 자신이 조금 더 심화된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이 가지게 되어서인지 좀 더 자신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꿈을 가진 청소년들. 미래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 속에서 시험이 꼭 필요할까요?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총 24명의 학생 중 그래도 시험이 필요하다는 학생은 16명.
꽤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시험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보다 자유학기 때 밖에 나가서 더 진로나 직업을 탐구하거나 체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험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교육의 주체인 학생, 선생님과 함께 시험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